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아. 어른이 말을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라. 와! 와! 아이고, 신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우리 김동현 씨 회사도 보셨잖아요. 아니 뭐 왜 뭐 이제 비슷해 네. 비슷해. 들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앉으시죠. 어머 예뻐. 아이고 애기 좀 봐. 초보 인생. 세상에. 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 여기 어머 애기 좀 봐. 너무 사랑스럽다. 아 저기 저. 메롱. 메롱. 나 왔어. 아빠 찾으러 갑자기. 아빠 찾으러 왔어? 응. 아빠 땅이지. 아. 아니 근데 집이 넓기는 넓은 네. 것 같은데 되게... 왜 전집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전보다 넓은 평수로 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넓어진 거를 느낄 수가 없는 외국 아이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수연이를. 맞아.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재우고 네. 싶으셨군요. 맞아요. 네. 수연이를 재우고 모니터링으로 수연이가 울면은 달려가서 네.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애기가. 각방... 네. 네. 아, 오래됐죠. 왜냐면 또 제가 이제 코를 고니까 제가 수연이랑 같이 자면은 수연이가 또 깨요. 아. 깨요. 그러면은 형수님이 아이랑 같이 안방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기랑 같이 저기 작은 방. 안방은 누가 쓰세요? 제가 잘못 쓰세요. 안방은 게스트 분이. 아, 야이 게스트야. 그래서 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이 게스트야. 네. 걔랑 저랑 둘이 안방을 쓰고 제가 게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지 여기? 잠깐만. 잠깐. 지금 눈을 안 떴는데 공기가 다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쾌적하죠.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공기인데 그쵸. 이거. 자, 하나, 둘, 셋! 우와! 어디 갔어? 우와! 이거 다 어디 갔어? 그 마음 알리지 못해 내가 내 마음에 불쑥 들어갈 때 그때 넌 날 보며 어떻게 하냐고 내 얼굴 꽉 쥐고 인상을 썼었고 I love you pretty girl 넌 나만 모를걸 지금 내 모든 건 네 소리를 향하는 걸 조금 더 너에게 잘해보고 싶어 네가 좀 더 내게 표현하면 될걸 내 말은 아를루를라 아를루를라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하기엔 조금 부끄러워서 여기에 숨겨봤어 여기는 우리 아이의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아이의 물건들이 여기저기에 막 있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기야, 책이 이 방에도 있고 여기도 그렇죠.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네. 네 군데에 있었어, 책이. 맞아요. 근데 예. 그게 지금 다 모인 거. 요즘에 올라가가지고 소파 위에서 뛰어다녀요. 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뭐 떨어진다거나 여기도 네. 밑에 떨어진다거나 아이고, 하면은 맞아. 그리고 그 뒤로 뭐 자꾸 숨겼었잖아요. 뭘 자꾸 집어. 그래, 공을 참고. 네. 근데 이제는 여기서 뭐 숨기던 말던 뭐 자기 공간이니까. 그러네. 그리고 오히려 소파가 있으면 네. 자꾸 어른들은 소파에 앉고 애는 여기서 혼자 노는데요. 여기에 오는 순간은 여기 다 같이 철퍼덕 앉으면 그래. 무조건 그냥 같이 놀아주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진짜 딱 수연이의 어린이집 느낌이 네. 딱 됐어요. 아이랑 눈높이도 맞출 수 있고. 어머.
아, 수연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하겠다. 아니,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여기를 떠나기가 싫어. 근데 선생님께서 수연이만 신경 쓴 게 아니고 우리 공간 자체가 저희들도 쾌용하기 되게 좋게 거기까지 맞아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아, 그럼요. 우리 신박한 정리는 온 가족을 생각합니다. 네. 자, 저 앞에서 눈 감을게요. 아, 그냥 이렇게 되네. 여기는 일단 우리가 들어오기가 아... 아기 거라 밟기가 여, 여기에 침대가 있네. 네. 여기는 이제 수연이 숙소. 졸려? 으아?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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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어? 와! 우와! 나 오늘 고백할 거야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게 있나 좀 봐줘 셔츠가 안 어울리면 니트로 바꿔 입고 올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네가 먼저 들어줘 Just like you girl Just like you girl 와! 오! 메마라체! 메마라체! 이 공간은요, 우리 두 분이서 네. 저 빔 프로젝트로 네. 영화도 보시고 어머, 아 이거 안방 있던 거네. 네. 그리고 두 분이서 내가 진짜 왜 나와 있냐? 아니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원래 유튜브도 하려고 하셨고 어, 네. 저쪽 방이 그때 잡동사니가 쌓이는 바람에 그래 잠깐만 방 그렇지 잠깐만 방이 돼버리는 바람에 못했는데 아 잠깐만 방 네. 네. 이 방에서도 뭐 유튜브를 시작해도 되고 맞아 여기는 진짜로 네. 다 할 수 있어요. 커튼만 딱 하면은 바로 네. 스튜디오네. 아, 진짜. 뭐. 자 여기서 네. 후 옷방이잖아. 그렇죠. 자자자자. 네. 아 여기가 밝아졌네. 들어가, 이쯤까지 들어와야겠구나. 아, 옆으로 오. 옆으로 옆으로 저기 뒤에 창이 있어요. 그렇죠, 창이 있어요. 네. 박대리, 사운드 액션 하나, 둘, 셋. 아, 아! 뭔데? 오, 오? 아! 이거를 다 가렸어. 다 가리비졌지. 어머, 가렸다. 근데 아, 그 어떤 방보다 이 방이 어머. 뷰가 더 좋습니다. 뷰가 제일 좋은데. 아, 진짜 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선생님, 없어요. 저 단 한 번도 본 적이 아니, 없어요. 아니 왜 아. 상상도 있었구나. 예. 근데 여기는 진짜 와, 대박이다. 사실 여기 대박이다. 창문 크기도 몰라요. 그치. 작은 창문인지 큰 창문인지 그것도 몰라요. 아, 그런 맞네. 모르셨겠다. 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와 여기 내 침대다. 내 방이다. He's got a look, stack books, take pages to tell. He's got a face to make you fall on your knees. He's got money in the bank to think, and I guess you could think he's living at ease. Like love is on the open shore. What's the matter when you're sitting there with so much more? What's the matter while you're wondering what the hell to be? Are you wishing you were lucky like me? Blame it on the girls who know what to do. Blame it on the boys who keep hitting on you. 누려 이제 누려 너무 좋아 네. 네. 아니 잠깐만 야 이렇게 큰 창문이 여기 있었어 아 이렇게 컸다고? 뷰 좀 보세요 뷰가 너무 좋아 야. 이제 밤에 들어오셔도요. 네. 우리 수연이 깰까봐 아, 그렇게 네. 갈 필요 없이 방에 딱 들어와서 샤워하고 네, 이 방에서 쉬시고 동선 딱 좋다. 그러니까, 네. 또 저기서 싶다.
또 인터넷 하시고 네, 게임도 네. 하시고 그러니까 제 동선은 두 방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냥 제 공간이랑 저랑 그다음에 아까 그 옷방이랑 네. 그냥 수현이가 안 들리는 곳에서 다 끝나니까 맞아요. 너무 좋아. 미안하지도 않고 뭔데? 아~ 뭔데? 아~ 아~ 그렇게 너무 기대돼. 고마워요. 밑에 허물들 이거 말씀하신 거군요. 네. 혼자 지냈는데 제일 큰 공간에서 혼자 지내고요. 아내하고 아이는 좁은 공간에서 둘이 지내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쇼미더 러브. 하나, 둘, 셋! 우와, 야 수현이 엄청 좋아하겠다. 야 여기 뛰어다녀도 되겠다 얘. 우와, 우와 진짜 좋아하겠다. 우와. 여기서 수현이 자고 두 분이서 이쪽에서 함께 주무셔도 돼요. 네. 그리고 네. 아빠가 여기서 정말 이불 썰매 아이 태워줘도 되고요. 네. 같이 김밥 말이해도 되고요. 네. 여기서 씨름하셔도 되고요. 너무 좋다. 그리고 저기는 아이 잘 때 읽을 책들만 놔뒀어요. 저게 진짜로 필요했어. 책을 예.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막 바닥에 이렇게 쌓여 있고 수현이가 예. 그거를 잠자다가 이렇게 잠투정을 하다가 밟고 약간 미끄러지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저 스탠드 켜놓고 책 읽어주고. 아, 이 스탠드! 눈이 네. 딱 있네. 황재성 씨가 읽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좋아해요. 책 읽어주는 거. 네. 네. 책 많이 읽어줬어요. 저희 임신했을 때도. 황재성 씨는 지금은 수현이랑 몸으로 좀 많이 놀아주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야죠. 왜냐면은 아내가 놀아주는 것보다 확실히 남자애들은 예. 좀, 아, 진짜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아빠랑 씨름하는 그 기분.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서툴러요. 놀아주는 게. 예. 왜냐면은 제가 막 자라난 성장 과정이 막 부모님한테 막 스킨십을 하고 부대끼고 막 비비고 이렇게 자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사실 스킨십 하는 것들이 처음에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애기한테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현이한테 또 스킨십을 해주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막 하면서 계속 막 스킨십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수현이를. 근데 스킨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 맨날 애기가 오면은 배만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가 신랑하고만 있으면 똥을 싸요. 아, 쾌변. 아, 맨날 이렇게 해주니까. 아버지가 쾌변의 아이콘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아, 왜 스킨십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거든, 이렇게 수현이 배 만지면서. 얘다가 붕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붕 이거 하고. 아, 이왕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아, 시계 방향으로. 네. 그게 장원동 방향이거든요. 아, 어,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해요, 저. 네, 다행이다. 네. 시계 방향으로 해. 그래서 똥을 쌌구나. 다행이네. 나랑 놀고 나면 똥을 쌌더라고. 큰일 뻔했네. 아, 그리고 예전에는 형님이 뭐 스킨십을 할 만큼 넓은 공간도 사실 만들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공간이면 사실 애기랑 애기가 예. 점점 클 텐데 예. 진짜 막 뒹굴뒹굴해서 레슬링도 하고 네.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어울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돼가지고 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스킨십을 어땠까요? 어머나, 수현인가 봐. 안녕, 안녕. 수현이 이모 안녕.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우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진짜 엄청 좋아하고. 진짜 자동차 좋아하네. 바로 자동차. 자동차 빵빵이네, 띠띠 빵빵. 자동차. 내려줄까요? 자동차. 아이고. 자동차. 안녕? 울지도 않고 아주 순하네.
수연아 노란색 자동차가 팡팡팡팡하고 가고 있다. 자동차 뭐가 많이 바뀌었지 수연이. 신기하다. 원래 자기 자리에 있던 것들을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거지. 확인하고 있어. 수연아 알아보네요. 또 뭐 있어? 수연이 장난 수연이. 우리는 더 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가고 훨씬 더 많이 버린 결과 우리 집 아! 메아리가 울려요. 울려요 집이. 수연이 뛰어다녀. 어디가?